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사 소망의 삶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가 되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입은 자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광야 행진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긴 여정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고 어제는 부활주일을 함께 했습니다. 혹자는 참되게 산 사람에게만 참되게 죽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되게 사순절의 절기를 지낸 사람만이 참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기다림 끝에 만남이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예상보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모두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에 늦게까지 태울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 비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실 때를 대비해서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과 부활절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며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참된 부활의 소망을 맞이하는 것, 그것 또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은혜와 풍성한 만남을 마주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의 또 다른 여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 또한 다시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본문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1장부터 25장까지가 중반부. 그리고 26장부터 나머지 36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민수기 11장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의 위치는 민수기 중반부의 가장 첫 번째 장면이 되는 것이죠. 전반부가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면 중반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남짓 머무르면서요, 이제 십계명도 받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체결하면서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언약 백성으로서 출발인 셈이죠. 성막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랐고 미리 약속해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질서 있게 광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득 품은 여행길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법궤가 가장 앞서가면서 길을 찾았고 그들의 모든 행진과 머무름은 구름의 머무름과 이동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 희망에 부푼 첫 발걸음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놀랍게도요, 전혀 생각지 못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반전이에요. 희망의 부푼 출발이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의 이야기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행진을 시작하고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온 가장 첫 번째 말, 그것은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의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원망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길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 반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근거 없는 원망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4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을 품음에. 여기서 탐욕은요, 히브리어로 타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주관적인 만족 혹은 욕망,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때에도 이 타바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즉 타바라는 단어는 자신들이 값없이 받은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주권까지 탐하겠다는 그득한 욕망이 담겨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탐욕으로, 타바로 인하여 결국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어요. 자신들의 탐욕, 타바로 인하여 희망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로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거룩한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타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에는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중에는 다른 인종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기저기서 따라온 어중이 떠중이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인이고요. 어중이 떠중이들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와 객의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행진을 주도해야 하는데 어중이 떠중이들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도리어 자신들이 전도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호와를 향한 근거 없는 원망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근거 없는 원망은요, 탐욕된 마음에서 비록된 것이었고 이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 9세대 반복되는 전형은 결국 그들 모두를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진멸되게 만드는 탐욕의 무덤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의 이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념 레시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소리, 어중이 떠중이들의 탐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발맞춰 나아가는 것, 그 음성에 따라 멈춰서는 것, 바로 순종함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가장 완전한 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